좋은 취지 그리고 좋은 분들 계셔서 도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.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. 네. 내가 어느 순간 내 자식들을 보고 이 삶의 발자취를 봤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약간 미안함이 드는 거야. 그때 어떻게 해요? 내가 잘못했어 뭐 이래요?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 말이. 사랑해 뭐 이래요? 아니죠. 그냥 멋쩍어서 웃죠. 근데 그 웃음 안에 서로 다 통하잖아요.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요? 그거를 저들이 시작한다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는 자리냐는 거예요. 우리가 던질 돌멩이는 화염병은 이제는 그런 폭력적인 도구가 아니라 이 합창인 거죠. 노래인 거죠. 너무나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많은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. 저희가 그러지 않으면 이 모임이 의미가 없죠.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오늘부터 이제 첫 연습이에요. 오디션이 끝났고 그 연습 속에 들어갔습니다. 모두들 환영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. 심장 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. 너의 처럼 살 수 없어 왜
잊고
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.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푸른 강가에서 만난다면 네.
개국분 하청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.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 댁에 계시면서 또 유튜브로 방송을 보시면서 큰 박수 함성으로 우리 개국분 합창단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멋진 무대, 열정의 무대, 최고의 무대 고맙습니다. 마스크 합창, 대한민국 역사상 마스크 합창이었습니다. 마스크 합창.